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서 이재명의 핵심 측근인 정진상 그리고 김용을 구속한 데 이어서 수사는 본격적으로 이재명을 향하고 있고 지금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된 걸로 보입니다. 자, 이 검찰은 기본적으로 이재명에 대해 사법 처리를 정해놓고 사법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진상과 그리고 김용의 혐의는 사실상 이 두 사람의 개별적인 독립 혐의라기보다는 이재명의 범죄를 수행하는 데 주었던 혐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진상과 김용이 본인이 돈을 받아서 착복하거나 쓴 것보다는 이 돈을 가지고 이재명의 선거 비용을 썼거나 또는 이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도 이렇게 지시를 하거나 이렇게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도 결국은 대장동 일당들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그들로부터 돈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 그 돈은 결국은 이재명을 위해서 쓴 것으로 이렇게 보여서 결국은 이 사건의 핵심은 이재명이고 그래서 검찰이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바로 착수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재명 이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됐고 벌써 이 이재명에 대한 사건 수사를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난번에 정권 교체하기 전에 이 검찰은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이재명 수사는 그냥 오히려 이 김용과 그리고 정진상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 이 유동규와 남욱, 김만배 뭐 이런 사람에 대한 구속을 해놔놓고 여기서 수사를 꼬리를 자르려고 하니까 그래서 유동규와 김만배 또는 남욱이 반발하면서 우리가 몸통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지시를 받았거나 이재명 일당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한 부분들에 대해서 입을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이고 그래서 하마터면 꼬리 자르기를 통해서 이들에게 전가될 뻔했고 또 정권이 바뀌지 않았더라면 아마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갔더라면 그 유동규나 남욱이나 이런 사람들도 곧 석방이 되겠지라고 하면서 이 자기들이 대신 혐의를 떠안고 있다가 나중에 석방되는 걸로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고 이재명이 김문기 씨와 같은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에 대해서 나는 그 사람들 잘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이 유동규는 거기서 알아서 자기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해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배신감으로서 적극적으로 지금 밝히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유동규와 남욱 그리고 김만배가 적극 도와줘서 수사를 하는 그야말로 이들에 의해서 이재명의 혐의가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에 진행했던 대장동 사업 관련 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데 또 이 김용과 김용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혐의가 있는 대선 경선 자금 8억 4,700만 원 그리고 전진상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혐의가 있는 뇌물 1억 4천만 원 등에 이재명이 관여했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집중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돈들을 정진상이나 김용 보고 주지 않았고 이재명 보고 준 거 결국은 그 쓰는 씀씀이도 이재명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의 대장동 관련 배임 의혹은 크게 세 갈래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이었던 2014년 3월 20일 날 자, 이 대장동, 이 공단 결합 도시 개발 관련해서 보고서 문건을 결재하면서 본인이 자필 메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업 시행자를 도시개발공사 또는 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하는 특수 목적법인으로 지정하라. 이런 조건으로 위탁할 것이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대장동 사업을 성남 도시개발공사만 수행할 수 있게 돼 있던 것을 자, 민간 사업자가 특수 목적 법인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들에게 여기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확 열어줬다는 겁니다. 이후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사업을 위한 특수 목적 법인인 성남의 뜰을 설립했고, 여기에 김만배가 대주주인 화천대유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만배 일당이 이 사업의 대부분의 이익금을 가져가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이 그렇게 그 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열어준 걸 놓고 나중에 이 김만배 일당 등으로부터 뭐 이 700억을 내놔라. 거기 난 줄어들어서 428억으로 줄어들었다 하는 건데, 자, 이게 다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고의 의사결정자는 바로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대장동 사업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배제된 채
진행된 경위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초과 이익 환수 조항, 그러니까 민간업자가 어느 정도의 이익을 넘어서는 걸 가져가면은 그거를 다시 도시개발공사가 가져온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환수 조항을 삭제해 버린 겁니다. 자, 검찰은 2015년 유동규가 대장동 일당이 청탁한 대로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또 편파 심사를 통해서 민간 사업주로 선정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 성남의 딸 지분 50%를 가진 성남시에서는 사업 수익이 1822억 원만 돌아가고 지분 7%에 불과한 화천대유가 4040억 원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이 50%가 되는 성남의 딸은 1822억 원, 그리고 민간업자들에게는 지분 7%밖에 갖고 있지 않은데 자, 그거에 두세 배가 되는 4040억 원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민간업자들이 성남의 이 뜰, 성남시에 수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경우에는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 되는데 그 환수 조항도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를 정진상이 유동규로부터 보고받았고 이 정진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요청을 했지만 묵살됐다고 하고 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 관련해서 실무적인 일을 봤던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했던 김문기 씨입니다. 김문기. 그러니까 김문기가 만약 입을 열면 그거 누구누구 지시가 했다 이렇게 되면 상황이 다 드러나게 될 텐데 그래서 김문기 씨가 이걸 안고 간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법조인은 이 정진상이 초과 이익 환수 문제를 성남시장이든 이재명 모르게 진행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래서 이재명의 관여 정도가 확인하는 것, 관여 정도를 확인하는 것, 이게 검찰의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남시가 대장동 택지개발과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을 한 묶음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가 대장동 일당이 민간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분리 진행하는 방식으로 특혜를 줬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밝혀야 합니다. 1공단은 법적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대장동 일당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었는데 성남시가 2016년 이재명 시장 명의로 이 성남 판교 개발지구 개발 계획 변경을 고시하면서 대장동 일당이 1공단 수용 보상금 2천억 원의 차입 부담금을 드러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가 판교의 개발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그래서 이 말하자면은 대장동 개발과 공단 사업을 분리시켜줌으로 해서 자 이게 이 계획을 이 사업을 추진하던 성남동 일당들에게 2천억 원이 돈이 더 필요했는데 그거를 부담을 들어줬다 봐줬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 그래서 이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이 전부 다 정점에 있는 인물로 보고 검찰은 그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김용 부원장은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이재명을 위한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자 남욱으로부터 8억 4,700만 원의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일에 구속됐습니다. 자 김용은 이재명의 대선 경선 캠프 총괄 본부장으로 자금 조달과 조직 관리를 맡아 있었습니다. 또 이 정진상 그리고 김용, 유동규 이 세 사람은 김만배에게 자, 이 428억 원을 받기로 했다 하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김용의 공소장에는 대장동 일당이 이익 극대화를 위한 편의를 유동규에게 요구하고 이를 유동규가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에게 전달해서 성남시 의사결정에 반영됐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재명과 정진상은 정치적 공동체라고 검찰은 보고 있고 법적에서는 이재명이 경선 자금과 뇌물에 대해 알고 있었다. 요걸 지금 밝히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고 자 검찰은 이걸 밝히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진상과 김용은 검찰 수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7월 달에 수사팀 개편 이후에 재수사를 통해 관계자 진술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는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 사법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의 사법 처리, 시간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극도로 초조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촛불 집회 등 외곽의 정치 선동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에게 압박을 줘서 본인의 사법 처리를 피해보려고 하나, 그러나 그게 먹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재명의 고심이 깊어가고 있고, 자, 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자, 이재명의 이런 태도를 잘 알고 있어서 자, 이 포스트 이재명 이후에 이재명 이후를 대비해야 된다 하는 말도 나오고 있어서 자, 이재명은 사면초가 상태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